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소재대학교 전자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기사 자격증이 공기업 준비에 필수적이다 보니 전기기사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기사가 어렵다는 소문은 들어서 알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배우락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번 시험 체감 난이도는 전반적인 평은 필기와 실기 모두 쉬운 편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기는 공부량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기 5개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20년 전 문제가 나왔던 이번 시험 특성상 수면전 설비 같은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우선 저희 전공이 전자공학이다 보니 기본 과목인 회로 이론, 제어공학, 전기차기는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노트 필기를 통해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암기했습니다. 하지만 전기기계와 전력공학은 완전히 모르는 분야였고, 그래서 개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노트에 이론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고 그것을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필기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필기 시험 2주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암기할 수 있는 시간도 적어서 강의를 통해 버릴 내용들을 버렸고, 핵심 요약집을 참고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단답형은 필기와 연관이 있던 부분이 많았어서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지만, 주관식 문제의 암기가 힘들었습니다. 역시 이해를 먼저 하고 외우니 수월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시퀀스는 무조건 이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설명해주신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시퀀스 만점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면전 설비는 최근 도면 관련 문제가 나와서 제일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역시 수업 시간에 말씀해주신 내용을 반복해서 암기했습니다. 배우락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윤선만 기술사 분이셨습니다. 평소 윤선만 기술사 분의 강의가 정말 이해 중심적이고 문제 풀이 영상도 깔끔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암기를 쉽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 조언 관련해서 5개년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라는 공부법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 학습자분들을 위해 조언해 드리자면 필기는 쉽다고 생각해서 접근했지만 기출에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목표로 공부했던 것이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암기할 부분도 많아서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서 제 것으로 소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기 기출 문제를 풀다 보니 몇몇 개의 부분이 실기 시험의 단답형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해설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미리 실기에 있던 단답형 부분의 인강을 들으면서 필기 공부와 병행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필기 시험에서 내공을 다질 수 있었고 실기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엄청 아낄 수 있었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기는 필기 합격 발표 이후에 실기 시험까지 딱한 달이 남습니다. 1회 시험이라면 합격 중간고사와 겹치는 부분이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기 공부를 할때 미리 실기의 단답형과 병행해서 공부했던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결국 뒤에 나오는 시퀀스나 수면전 설비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